자,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세요 해서 몇 초를 드렸어요? 1분 15초 드렸어요. 알겠습니까? 자, 1번이 답이라고 생각한 사람 손 들으세요. 아니, 그만하세요. 책 덮으세요. 책 덮어요. 질문 못 봤어요. 질문 못 봤어요? 그 찍으셔야죠. 이 시간에 1번 손 드세요. 오케이. 2번. 3번. 4번. 5번. 자, 나머지는 다 틀린 겁니다. 알겠어요? 나머지는 다 틀린 거고요. 자, 1번하고 2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풀으셨어야 돼. 알겠지? 내가 1분 15초 드렸어요. 자, 그럼 봅시다. 해석을 할 때 가치의 단추가 있느냐, 주제 문장의 단추가 있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은 별로 없었는데 쭉 보니까 여러분, 자, study show that 나왔죠? study show that 밑줄. 언더 컨트롤리가 있죠? 이와는 반대로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이와는 반대로. 그럼 여러분이 답 찾아갈 때는 여기가 포인트라니까? 우리가 연결사로 봤는 대로 but이 나왔으니까 위에 문장이다, 아래 문장이다? 아래 문장이다. 그러면 언더 컨트롤리부터 보는데, 자, 언더 컨트롤리. 자, 이와는 반대로 나왔고요. show 대신 나왔죠. 보여줍니다. 여기 보세요. I think 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나와 있다? 주제 문장이 나오셨겠다. 그래서 만약에 해석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것만 보고 찾아가셨어야 돼. 알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봅니다. 첫 번째 문장, 자, 페인까지 읽으세요. 시작. 됐습니다. 자, 진영이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야? 그렇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석 안 합니다. 여기까지는 선생님들이 해석해 주니까 여러분도 다 해석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해석해 주니까 이거 맨날 잘 되는 건 잘 되는 것 같아요. 감정을 표출하면 우리가 어떻게 화가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됐어요? 됐습니다. 그 다음 문장 읽으세요. 자, 그만. 상현이 무슨 말이지? 이해 돼야 안 돼요? 빨리빨리 말해. 상현이를 보고 내가 다빈이를 보고 상현이라 했구나. 다빈이가. 동영아, 무슨 말이야? 자, 여기 보세요. deprive from, deprive from 했다, 동그라미. 밑줄. 뭣뭣에서 파생되다. 나왔다, 이거죠. 자, 화를 내면 화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disbelief. 이런 믿음들은 deprive from the 19th century understanding. 자, of emotion이죠. 19세기의 감정에 대한 이런 느낌에서 나왔다는 거야. deprive from을 알면 좀 더 나겠죠? 그렇지.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 deprive from만 알면 돼.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세요. 그 다음 문장 해석이 돼, 안 돼? 안 되지. 거기다 밑줄. 알겠지? 거기가 구문이야. 그러면 선생님은 이것만 설명하는 거야.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비교 구문에서 배웠어. Where is no more be than cease day? No more than이 나왔다. No more than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겠어? 해석할 때 무조건 잘 봐. No more than이 나오면, 자,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라는 거야. 고래도 물고기가 아니고 말도 뭐가 아니다? 물고기가 아니다라는 거야. 배웠니 안 배웠니? 배웠죠? 그렇죠? 따라 에이스 노멀 피쉬 뭡니까? 물고기가 아니고 그렇다. 그럼 똑같아. 자, 구문만 설명하는 거, 구문만. 자, 첫 번째 문장에서는 deprive from이었고요. It is not true then. 그건 사실이다 아니다. 사실이 아니고 지구도, 자, 어떻게? 지구도 평평하다 안 평평하다? 봐봐, 플랫한 지구죠. 플랫, 그죠? 우리는 지금은 지구를 구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플랫, 옛날에 사람들은 지구가 어떻게 평평하다고 생각했죠?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야? 아니야. 알겠어? 그러면 해석을 맞춰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평평한 지구가 사실이 아닌 것만큼 그때 19세기의 믿음, 뭡니까? 화를 내면 화가 다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사실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겠지?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죠. 이게 문장의 도외라는 거야.
됐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디서 못 나오지? 야, 여기 봐. 그래서 여러분 이걸 공부하는 거야. 여러분들 해석해 오라면 이것만 해. 내가 되는 것만. 밑에 되는 건 선생님이 해석해 주면 끝나는 거야. 이것이 어떻게? 해결 포인트인데 여기서 해석을 못 잡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선생님이 해석해 주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알겠죠? 그럼 이따 적으세요. A is no more B than C is D. A가 B가 아닌 것은 C가 D가 아닌 것과 같다. 적으신 사람 나를 보세요. 자, 지금 설명하면서 선생님 나 이거 해석이 그래도 안 돼요 하는 사람 물어봐야 돼. 알겠지? 동영이 이제 됐지? 응? 됐어? 확실해? 많이 아파서 지금 기운이 없지? 자, 그 다음 문장 읽으세요. 3초 드리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지 마. 여기 보면 밑에가 다 적어져 있으니까 쉬워. 자, 그만. 여기 보세요. 자, 무슨 말이야? 부정적으로. 부정적인 시스템. 무조건 읽었으면 내가 소설이든 뭐든 내가 생각해 내야 돼요. 지금 우리 19세기의 믿음들은 좋은 믿음이다, 좋은 믿음이 아니다? 19세기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감정 표출에 대한 믿음이었죠. 그것이 옳다 그르다? 그르다. 알겠죠? 여기까지 일단 나왔으니까 19세기의 믿음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이 나왔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방금 읽은 글이 무슨 글이었어? 자, 봅시다. 칠판 보세요. 자, 이 문장에서는 두 가지가 나왔어. In which 했다 동그라미. 자, see as 했다 동그라미. 자, 선생님이 칠판에서 적어놨습니다. See as. See A as B는 A를 B로 생각하다야. 뭐라고요? A를 B로 생각한다. 그럼 여러분, See A as B처럼 A를 B로 생각하다 이런 단어가 있었어. 뭐 있었을까? Regard A as B 이런 거 있죠? A를 B로 간주하다. 같은 뜻이야. 근데 Regard를 써놓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또 Think of A as B. Think of A as B. A를 B로 뭐다? 생각하다. 그러면 여기 봐. 자, 해결 포인트에서는 항상 리딩도 마찬가지야. 구문의 학습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자, 뭡니까? 그런 것은 뇌를 뭐로서 생각했다? 주전자 뚜껑처럼 생각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전지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배웠는데 전지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해석이 잘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배우나 마나야. 자, 여기 보세요. 자, 전지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자, 페리스 윌튼의 개집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니 안 그러니? 그러면서 This is the house. 이건 집인데요. She lives in it. 그 집에서 합니다. 그러면서 전치사의 목적격인데 사물이다. 그래서 which로 받았죠. 그러니까 in이 뒤에 있으니까 뻘쭘하니까 앞으로 간다겠죠. 그래서 in which가 만들어졌지.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머를 배우면 뭔 필요가 있어. 따라 This is the house. 이건 집이다. 그러면 이렇게 끊어는 거야. 여기서. 그럼 이 which가 뭘 나타내겠어? house를 나타내겠죠. 여러분 읽을 때 이것은 집이고요. 이 집에서 그 여자가 산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알겠니? 이게 직독직계의 리딩이야. 물론 선생님하고 구문을 아직 덜 했으니까 그래요. 알겠어?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다시 보세요. 칠판. 자, 보니까 자, it see brains. 자, 뇌를 뭐로써? 주전자 뚜껑처럼 익힌다. CASB를 보셔야 되겠지? 네. 됐어요? 여기서 뭡니까? 이게 들어와야 된다고. 이런 스팀캣들, 주전자 뚜껑 안에서는 이거지. 여기서를 해석을 안 하고 넘어가면, 뒤에서 넘어오면 해석이 안 돼. 주전자 뚜껑 안에서는 네가티브 필링이 주어에서 끊고요. Build up the pressure. 뭘? 압력을 계속 증가시킨다 이거지. 됐어? 네. 어. 여기다가 in which 했다가 여러분이 구문했다가 잡아놓으셔야 돼. 동그라미. 문장을 설명하자면, 자, 여기서는 리딩 할 때는 막 주어 동사 몇 형식인지 안 잡아. 알겠어요? 해석을 쭉쭉 해 나간 것만 잡아. 자, 그 다음 문장 해석하세요. 경인이가 할 거야. 잘 읽어.
자, 됐습니다. 무슨 말이야? 심리학자들이 가정된 그 눈물과 화가 성공적으로 증명을 하지 못했다는데요. 아, 근데 가정된이 나오면 여기서 해석 자체가 말이 안 맞아, 한국말에. 알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지금 가정된 했는데 본인이 해석하면서 지금 무슨 말인지를 몰라. 정확할 거야. 왜? 내가 니네 나이로 들어가 보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그렇지만 눈물이나 화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증명해, 스트레스를 해소해 준다고 증명한 사람 없었다고. 이게 나온 사람 해석에서. 손 들어봐. 그게 내가 읽으면서 됐어. 눈물이나 화가 흘린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뭔가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이걸 해결해 준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라고 느낀 사람. 알겠지? 그러면 어떻게 느끼냐? 여기서 구문이에요. 여기서 구문 보세요. 심리학자, 이거 주어만 있는 거야. 심리학자가 어떻게 성공하지 못했다, 여기까지 읽어놓고 프로빙이 동명사지. 그러니 안 그러니? 그 동명사니까 뭐야? 자, 효과를 덜어주는 데서 여기까지 끊어지는 거야. 무슨 효과야? 이 뭔가에 이런 효과를 덜어주지 못했다 이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했는데 증명하는데, 프로빙하네, 증명, 효과를 증명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이거지. 자, 읽어줘야 될 것은 이거야. 따라해, succeed. proving effect. 효과를 증명해주다. proving effect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unburden. 이걸 읽으니까 여러분이 더 안 되는 거지. 전체 다음에 명사라니까. 타동사 다음에 명사고요. 알겠어요? 효과를 증명해 주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효과를 증명해 주지 못했습니다. 어떤 효과냐? 또 가정된을 읽으니까 그러는 거야. 가정된. 그치? 그럼 잡아. 5부에서 끌어주는 게 전치사니까 어디까지야? value야, value. 가치야, 가치. 뭔 가치야? 그치? 이렇게 자는 가치야. 응? 알겠어요? 계속 자세요. 괜찮아요. 알겠지? 눈물과 화를 내는 가치에 대한 효과를, 이게 이 효과가 증명해 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succeed를 뭐라고 해야 돼? 성공하지 못했다고 입증하다라고 하세요. 입증하다. 알겠지? 이러면서 단어의 뜻을 빨리 유추해서 뭔가를 캐치하는 사람이 이긴 거야. 입증하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문장. 예은이 무슨 말이야? 입고 해석해봐. 눈 뜨고. 예은이 무슨 말? 자, 칠판 보자. 시간이 충분하게 줬어요. 충분하게. 봐. 일단 on the contrary 했으니까 반대는, 이와는 반대로 지금까지 입증했어 못했어? 입증 못했죠. 만약에 선생님이 그린다면 이런 글이 나와 있으면 이 마지막만 읽는다. 여기 봐. on the contrary 했죠? 이와는 반대로 했죠? 그럼 잘 봐. 빈칸이 쳐져 있는 문장은 여기가 쳐져 있는 거야. 항상 주제의 문장에 쳐져 있거든요. 이그젠플이 되어 있으면 어디가 있겠어? 앞에가 밑줄이 쳐져 있는 거야. 알겠어요? 주제 문장, 그러니까 항상 주제 문장에서 뭔가가 나오는데 여러분은 주제 문장을 못 찾기 때문에 빈칸이 어려운 거죠. 요지를 하거나 이 문장의 흐름을 알거나 모든 것들은 다 주제, 요지, 주장에서 나오거든요. 이해되셨어? On the contrary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별표고요. 자, over 40 years ago. 이걸 안 읽어도 돼요. 읽으면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한테. Contrary가 통제된, 뭐 제한된 이런 거기 때문에요. 해석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자, 40년 동안, 40년 전에 이런 자, 40년에 걸쳐서 연구는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안 읽어도 돼요. 이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연구는 보여줬습니다. 이것만 읽어요. 뭘? Fit of anger. 화를 내는 것이, 자, be likely to는 뭐뭐일 것 같다죠? 자, be likely to가 있으면 선생님 이걸 동사로 본다 했어요. 더 덧붙여 줄 거다. 뭐 화를 더 낼 것이다. 화를, 이게 나왔죠. 봐봐. show가 증명이 딱 나왔잖아요. on the contrary하고 show가 나왔죠. 보여준다. 뭘 내? 화를 내면 낼수록 이것이 더 어떻게? 화를 부추긴다가 나왔죠. intensify, 강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또 됐죠. 눈물은 can drive us. 자,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몰고 갑니다. 어떻게? Step deeper into depression. 더욱더 우울증을 깊게 만들어줄 거다 이거죠. 답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몇 번입니까? 1번이네요. 자, 그 다음 문장 읽으세요. 시작. 마지막까지. 자, 고개 들어 선생님하고 여러분하고 해석 비교합니다. 자, 우리의 뇌는 주전자 뚜껑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잡아주는 것은 리젬블에서 하나 잡아요. 리젬블은 무슨 동사다? 타동사다. 그래, 전치사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리고 우리의 뇌는요, involve with a much more complicated system. 훨씬 더 복잡한 시스템이다. 자, 비교급 more than이 나왔죠? 비교급 관계어는 very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했죠. 그래서 머리에 이가 많다 설명했죠? much even 바로 by far 스페레이크를 끝내죠. 그래서 선생님하고 설명한 게 뭐였어요? 자, 이거였습니다. much even a lot by far still far 기억납니까? 자, 배우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중학생도 마찬가지 다 배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자 account for the 밑줄 설명되다야 이런 것은 설명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칠판을 봐. 이런 것들은 설명될 수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요? 이미지에 의해서. 그랬죠? 이미지라는 명사가 나와 있고 뒤에 PP가 나와서 오늘 배운 거예요. 무슨 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19세기의 테크놀로지. 그죠? 19세기의 테크놀로지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받았던 이미지에 의해서는 설명될 수 있다. 이거지. 설명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뭐다? 복잡하다. 그러니까 뒤에 문장은 여러분이 다 해석할 수 있어. 해석할 수 있는데 resemble하고 much 비교급하고 account for 수동태 taken 이게 중간식 시험이라는 거야. 알겠죠? 네. taken 여기다 taking 쓰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라는 문제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주제는 어디서 나왔다? 보니까 자 먼저 control 다음에 show that에서 나왔죠. 되셨어요? 답은 1번.